꽃에서 따온 겹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잎을 닮았는데 이렇게 겹이 많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에 수술이나 꽃자루 등 모든 게 이렇게 예쁘네요. 색도 예쁘고 다양하고 겹도 많고 안에 수술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예쁜 수술의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온 코스모스를 깨끗이 손질을 해서 또 이거를 뒤에 꽃자루를 바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바짝 잘라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쁘게 한번 펴볼게요. 언제나 예쁜 꽃차이기 때문에 화형도 살려서 예쁘게 이렇게 펴서 하나씩 놔 보겠습니다. 자, 얘 유달리 속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겹 코스모스. 조금 빨리 피기는 했는데 코스모스가 이미 겹 코스모스는 조금 빨리 폈어요. 자, 이게 다 세척을 해서 건조시킨 거죠? 네, 이제 해서 건조해서 물기를 이제 다 뺐어요. 다 뺐는데 아주 색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예쁩니다. 가지런히 팬에 지금 이제 온도 열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꽃자루와 꽃받침이 있어서 직접 열을 닿지 않도록 뒤를 바짝 잘라주세요. 딱 붙여서 바짝 잘라주셔서 이거 이제 수술까지 열기가 잘 닿도록 펴주셔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에 가지런히 펼쳐 놓으시고 코스모스 모양 그대로인데요. 아주 뭐 색이 예쁜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또 좀 작은 겹이 많은 이런 코스모스도 있고 낮은 온도에 이렇게 딱 펼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코스모스를 길에서 봤을 때 네. 겹 코스모스는 본 적이 없는데 예, 요즘은 신품종들도 많고 계량품도 많고 그래서 그 꽃 모양과 꽃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밭에는 길에서 보는 흔한 코스모스를 심지 않고 잘 보기 어려운 겹이 많은 코스모스를 심었기 때문에 또 일찍 꽃이 펴서 또 새로운 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덮근과 식힘을 보통 한 7번, 8번 정도 하면 수분이 완전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덮금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뒤집거나 한 거는 뒤집을 때는 수분이 있을 땐 뒤집지 말고 완전히 이거 굳었을 때 수분이 없을 때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건조시키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코스모스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나왔죠? 예. 네. 코스모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까슬까슬하게 완성이 이제 다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죠? 시간은 뭐 3시간이 더 걸렸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수분이 없을 때는 온도를 높여도 되는데 우리 마시는 거예요? 예, 수분이 없을 때는 일체 그 뒤집거나 또 다르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없을 때까지 뒤집지 마시고 덮건과 식힘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색을 한번 우려볼게요. 주인제도 안 하고요? 네, 여기 작은 여기에다가 우려서 한 송이 우리가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얼만큼 커지는지 적어지는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 색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다가 또 한번 우려 보겠습니다. 또 우려서 또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다 이대로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주전자에다가 해야죠. 주전자 여기에도 예쁠 것 같아요. 작은 걸 한 송이 넣어서 자 여기서 한번 우려볼게요. 자 이렇게 세차를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예쁘게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얼만큼 커지는지 우리가 원래 모양만큼 커지는지 자,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부어서, 물을 붓는데 우림색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색이 아주 진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분홍색도 한번 우려봤고요. 색이 진한 자주색도 하나 우려봤습니다. 자, 우렸더니 색은 색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색이 좀 많이 다르네요. 아, 여기 좀 진한가요? 네, 훨씬 많이 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깔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여기에다 이렇게 놔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많이 진해졌습니다. 네. 안에 꽃은 이제 거의 다 폈고요. 네. 예. 이거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코스모스가 우리가 차를 만들고 난 뒤에는 코스모스 향이 나는 게 아니고 한약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 코스모스는 전혀 써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뭐 오랫동안 덮건과 식힘해서 법제를 해서 그런지 전혀 쓴맛이 없고 아주 뭐 구수하고 약간의 단맛이 나서 마시기에 아주 좋은 차예요. 또 코스모스는 좀 찬 성질이기 때문에 여름에 마시면 또 열을 삭혀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코스모스, 겹코스모스 우려셔서 차게 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은은한 향기와 또 열을 식혀줘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이거 한방에서는 코스모스를 추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뭐 그 초본식물로 대부분 다 종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씨가 아주 적기 때문에 땅을 파지 않고도 그냥 흙에 가볍게 뿌려만 줘도 상추 씨처럼 잘 발화가 되는 식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혈액순환에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 아주 뭐 도움이 되면서 향염이나 염증을 삭혀주고 종기나 이런 데 염증을 삭혀주는 향염 작용이 뛰어난 코스모스 차입니다. 그 우리가 농장 식용 농장을 좀 소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요 다음 편에는 그 식용 농장에서 네. 그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다육 코너를 소개해 주실 거죠? 아, 네. 그 다육 식물도 우리 뭐 꽃차의 차 재료는 아니지만 또 집에서 또 키우기에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은 다른 식물과 일반 식물과 다르게 아주 뭐 관리나 키우기 쉬운 꽃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하우스에 있는 선인장 코너도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겹코스모스 저희 만들어 봤는데 맛 한번 기대해 보고 만들어 보세요.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